그러면 인류가 멸망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거의 채식 위주로 먹었잖아요. 눈이 좋아야. 사실은 이제 채식을 할 수 해야만이 건강해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늘 듣는 질문인데요. 아,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영양상 결핍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 인류가 멸망되지 않았을까요? 옛날엔 거의 채식 위주로 먹었잖아요. 운이 좋아야 가끔 고기를 먹었던. 물론 완전 채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채식을 할 수 해야만이 건강해요.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뭐 채식에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첫째 뭐 단백질.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단백질. 오메가3, 뭐 철분, 칼슘, 비타민 B12, 비타민 D, 뭐 콜린, 루테인, 엽산, 뭐 많아요. 이런 영양분 말고도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면 힘이나 정력이 떨어지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단백질은 뭐 자체가 안 좋다는데 정말 단백질 부족하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요. 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키로당 0.5g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경우는 0.8g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0.5g은 좀 박하다고 치고요. 0.8g을 기준으로, WHO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략 성인 한 60kg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60kg 하면 대략 48에서 56g이 필요해요. 0.8 곱하면. 대략 50g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단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흰쌀밥 하루 세 끼 먹고, 뭐 일반 사람들이니까요. 두부 부쪽 가끔 먹죠. 밥 뭐 먹었다고 치고. 식빵, 감자 뭐, 우리나라는 잘 먹죠. 뭐 김도 우리는 워낙 좋아하고. 콩나물, 이렇게 땅콩, 이렇게 먹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세요? 70g이나 들어가세요. 아까 50g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몇 분이에요? 5분의 2네요. 5분의 1을 더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5분의 1을 더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족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건 여담이니까요. 암하고 관련은 없지만, 제가 이게 단백질 타령할 필요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운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벌크업 하는 거 아시죠? 이 근육 빵빵한 기분. 자, 이 벌크업 하는데 하루 50g 그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50g을 늘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약 1kg 이상이 늘어야 돼요. 1.5kg요. 그러니까 근육으로만 1.5kg가 큰다는 건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이 1.5kg까지 키우려면 하루 근육이 50g이 커야 되는데, 근육 50g은 아까 20%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g만 먹으면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20g이 몸이 오버하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백질 식사만 해도 이미 우리는 벌크업에서 한 달에 1.5kg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시적으로 1973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설탕, 잼, 젤리, 단백질이 전혀 없는 식품이거든요. 이런 식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단거 얼마나 해로운지 몰랐을 때는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특히 부자들은. 그런 거를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는 눈에 띄는 단백질 부족을 일으키는 채식식단을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2010년에 채식으로 단백질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어요.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다른 이제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자, 어쨌든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 성장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태어나서 첫 돌까지잖아요. 그때 키가 1.5배가 커요. 몸무게가 3분의 1. 그러면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먹는 주식이 뭐죠? 모유잖아요. 모유에 단백질이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7%밖에 들어있지 않다. 근데 현미에는 8%가 들어있고요. 권장량이 20%.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이 그 성장이 빠른 시기보다 권장량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참 희한한, 이것을 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의학이라고, 생리학이고 영양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동물성 단백질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 조사해 보시면 바부미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기를 안 먹어요.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2023년 월드 챔피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선수가 그 테니스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분인데 36세인데 그 상을 받았어요. 36세. 사실 그래서 근육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운동을 잘 하려면요, 피로된 근육을 빨리 풀 수 있어야 더 많은 근육이나 더 많은 다음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식물에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라는 거죠. 파이토케미칼 이런 거. 음식으로 뭐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메가3. 오메가3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오메가3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역시 만들어내는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오메가3 중에서 사실 DHA와 EPA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쓰여요. 이게 DHA와 EPA는 주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요. 일부 빼고는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동물성 그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 EPA와 DHA로 전환하는 물질인데 그게 ALA라고 식물에 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들어가면 바로 100% 전환되는 게 아니고 전환율은 좀 낮대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깨 같은데, 들깨 같은데는 생선에 들어있는 것에 고등어의 37배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들깨를 얼마나 자주 드시잖아요. 들깨 칼국수 드시고, 들깨탕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메가3 부족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은 그 식단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걸 별로 안 먹는 편이거든요. 또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D도 당연히 우유나 이런 육식에 주로 있어요. 그건 당연하고요. 왜냐면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비타민들을 만들어내죠. 햇빛을 보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본 동물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되고요. 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세상하고 부족하다 느끼면 다른 방식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말린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아끼지 마시고 요리할 때 말린 표고버섯이, 말린 버섯은 다 또 거의 비슷하니까 말린 버섯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비타민 B12 부족에 대한 얘기 많아요. 역시 비타민 B12는 미생물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환경에 보통 우리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깨끗하게 동물들은.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그 더러운 곳에 살다 보니까 미생물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사료를 먹을 때.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비타민 B12가 많아져요. 그 이제 먹은 것이 비타민 B12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실 미생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먹지 못하니까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타민 B12가 많이 있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김에 많아요. 그리고 해조류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먹는 김치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왜냐면 비타민 B12가 그 필요한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에요. 그때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타민 B12가 너무 많아도 위험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비타민 B12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이 유해균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또 칼슘 얘기를 더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골다공증 하면 우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참 재밌는 거는 참 왜 이런 논문이 나왔는지 참 아니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왜 늘었을까? 바로 육식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미국은 골다공증이 많아서 골다공증 약까지 만들어낼 정도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요.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두 배나 더 먹어요. 칼슘을 우유를 통해서. 근데 골다공증이 덜 없어. 자, 왜 이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칼슘의 역할은 단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칼슘의 역할은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다시 말해서 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식이나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이 단백질, 동성 단백질 산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화시키려면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기전이 따로 또 있지만 어쨌든 칼슘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칼슘이 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칼슘은 많이 먹었지만 산도가 높아지는 것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버린 거죠. 산도를 중화시키는 정도로. 그러니까 뼈로 들어가지 않고 소변으로 그냥 배출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이 계속 능가하더라. 세계에서 가장 우유 섭취량이 많은 나라가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스웨덴이래요. 우유 섭취량이. 근데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스웨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이유는 이게 왜 이런 오류를 범하냐. 어떤 특정한 물질 하나, 한두 개. 그것의 또 기능 한두 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만 역할이라 사실 몸 전체가 건강해야 뼈가 튼튼.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햇빛을 보서 비타민 D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뼈를 계속 충격을 주면 저절로 칼슘을 흡수해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그렇게 칼슘이 필요하면 채식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